여러분, 안녕하세요. 겟레디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바디를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진짜 큰돈을 주고 카메라 바디를 구매를 했고요. 이게 렌즈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것도 예전에 샀었어요.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이게 초점 맞추는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거든요. 사용을 못 하다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주제는 크게 없고 청순한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 요즘 그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만 그냥 가지고 왔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빨리빨리 메이크업을 시작해 줄 거예요. 이번에 또 제가 실리프팅을 해가지고 객이나 실리프팅 하고 나서 후기 같은 것들도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줄 건데 힌스의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22호 베이지를 발라줄 거예요. 메이크업을 제가 며칠 동안 제대로 못 하다가 오늘은 좀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았더니 이 테이프를 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파운데이션 바를 때 손으로 저잘안 바르는데 그냥 막 바를 거예요. 그리고 퍼프도 원래 물 묻혀서 바르는데 오늘은 그냥 바를 거예요. 왜냐면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어떤 조합으로 발라도 피부가 예뻐 보이는 파데라서 그거 지금 믿고 까불고 있어.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진짜 여러분, 실리프팅 이렇게 아픈 건줄 몰랐어요. 딱한번 해본 적 있던 것 같은데 제대로 했던 실리프팅이 아니었나 봐요. 이번에 진짜 너무 아파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실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당긴 거거든요. 구멍을 주축으로 이 위쪽으로는 지금 손도 못 대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퍼프로 펴서 발라주면 균일하지 않고 안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입자 자체가 되게 고운 것 같아요, 이 파데는.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이볼쪽 발랐는데 또 원래 이렇게 코에다가 막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바르면 코에서 뱉어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밀어내거든요. 근데 이 파데만 유일하게 이렇게 막 발라도 피부 표현이 안 망가지더라고. 예전에는 정말 얼굴에 살이 없어서 얼굴이 막 길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내가 갈수록 얼굴이 길어지는 거예요. 턱이 점점 자라는 것 같고, 또 제가 최근에 턱필러도 녹였잖아요. 근데 턱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녹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약간 얼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도대체 갈피를 제가 못 잡고 있다가 진짜 막 울세라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 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이거는 살이었다. 여기 옆에 살이 밑으로 약간 중력 때문인지 점점 내려와가지고 둔해 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올리니까 지금 붓기가 있는 상태인데도 밑에 하관이 실종된 느낌?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줬으면 지금 요 V&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 페어 아이보리. 이게 엄청 밝은 호수의 쿠션이거든요. 볼 중심 부분만 가볍게 이렇게 밝혀줄게요. 좀 멀티가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해서 몰입감이 조금 깨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말해볼게요. 실리프팅 을한 거를 말하는 게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얼굴형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이게 실이 아무래도 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다 당겨져 있는 거다 보니까 입을 벌리거나 하품을 하는 행동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당겨진다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일단 1차적으로 AOU 메이크업 세팅 픽서 요거를 뿌려줄게요. 이 픽서가 선물 받아가지고 써보기 시작한 픽서인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제 픽서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 제가 딱 뭔가 만족할 만한 그런 픽서는 잘 없었단 말이에요. 향기도 되게 좋고 일단 이 세팅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제가 잘 쓰고 있는 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예전에 제가 근데 실리프팅 하기 전에도 이 밑에 쪽이 너무 약간 좀 늘어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밑에 쉐딩을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실리프팅 하고 나니까 이 밑에는 진짜 할게 많이 안 보여요. 이 실이 이 밑에 쪽에서 위로 다 당겨지다 보니까 광대가 약간 좀 커진 느낌?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좀 가려줄 겁니다. 코 쉐딩도 이 코끝에만 조금 강조해서 진짜 중안부만 조금 짧아 보이게
여기에만 음영을 좀 넣어줘도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 부위에는 입체감을 꼭 넣어주는 편이에요.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요거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제가 원래는 약간 이 실리프팅 자체가 되게 좋게 듣지는 않아서 절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리프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 오히려 약간 울세라 이런 거보다 실리프팅이 지금 제 나이에 딱 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랬고 제가 고민이었던 부분이 약간 이 밑에 쪽에 살들이 늘어진다라는 느낌이었던 건데 울세라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울세라로 한 번 더 이쪽 밑에만 좀 조질라고 이제 동네 피부과를 갔는데 이제 원장 선생님이 처음부터 일단 상담을 해주시고 여의사 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신뢰가 가가지고 전 뭘 하면 될까요? 막 했거든요. 그 원장 선생님께서 제가 말하는 그 효과는 울세라보다는 실리프팅이 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약간 아플 것 같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울세라를 했다가 효과를 그렇게 크게 지금 못 본 상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길 잘했다거든요. 근데 그 실리프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어. 일단 눈썹을 그려줬고 섀도우는 핫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플럼 다이브. 이것도 요즘 정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팔레트예요. 수면 마취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울세라가 진짜 아프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그 아픈 고통도 모르고 그냥 수면 마취 안 하고 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가 점점 웃기긴 웃기지만 한 살 한 살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진짜 죽어도 생으로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리프팅 받을 때는 수면 마취를 받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면 마취 받고 시술을 받으면서 깬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웬걸 제가 이번에 수면 마취 받고 깨버린 거예요. 일부러 깨우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는 없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량이랑도 되게 관련이 크잖아요. 나는 술을 일단 못 먹으니까 근데 내가 깨버린 거야. 와 근데 진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어쨌든 좀 수면 마취는 자고 있다가 그렇게 깨버린 거니까 멘붕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 진짜. 수면 마취 하기 전에 원래 약간 주량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 한 잔도 못 마셔요. 저 한 잔 마시면 바로 취해요. 이랬어요. 술 잘 마시는 애들도 수면 마취 하면은 잘 드니까 수면 마취하고 이제 잠에 딱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얼굴 옆에 진짜 그 막 실 넣는 느낌이 막 엄청 나면서 그러니까 실 넣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엄청 두꺼운 주사바늘을 얼굴에 막 꽂는 느낌이 이렇게 쑤시고 후비고 이런 느낌이 진짜 엄청 많이 났어요. 좀 비몽사몽 깨서 저 여기가 너무 아파요. 수면 마취 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 다시 재워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너무 아픈데 막 잠도 안 오고 계속 잠이 안 드는 거야. 제가 완전 비몽사몽한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저 요즘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주량이 좀 세졌나 봐요 막 이런 거야. 내가 그 뭔가 깨어났을 때가 거의 다 되고 나서 깬 것 같은데 그 욱신욱신하고 여기에 막 뭘 쑤시는 이 느낌이 진짜 깨어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어쨌든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도 이 얼굴에 조금은 마취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도 진짜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청순한 메이크업 한다 해놓고 또 메이크업 진해지려고. 나 깜짝 놀랐다.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 실리프팅이 저는 옛날에 제가 한번 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부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했을 때는 저한테 많이 붓는다고 미리 말을 해주셨거든요. 첫날에 얼마나 부었냐면요. 이 보이세요?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진짜 이만큼이나 부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촬영도 막 제대로 못하고 여기가 역광대가 되게 많이 부어있어요. All My Things Kiss Your Eyes 슈퍼파인 아이라이너 핑크 브라운 이걸로 점막을 채워주면서 아이너를 빼줄게요. 컬러가 엄청 오묘하더라고.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라인까지 그려줬으면 약간 눈이 조금 지금은 인위적으로 커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요 뒤쪽에 애교살을 같이 늘려줘가지고 좀 눈이 더 원래 눈이 길어 보이는 것처럼. 실리프팅 후기는 진짜 너무너무 약간 아프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길 잘했다 싶은 시술이에요. 이 마스카라 위에다가 이 올마이띵스 키스 유어 아이즈 슈퍼컬링 마스카라 핑크 브라운 컬러를 얹어줄 거거든요. 여기랑 언더에다가. 이게 막 엄청 그렇게 지금 티는 많이는 안 나는데 언더에도 한번 칠해줄 거여서 좀 오묘한 느낌만. 컬러그램 밀크 영롱 반짝 라이너 울먹 반짝. 눈 언더 부분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트윙클팝 글리터링 아이스티 코트미. 요게 되게 뽀용뽀용한 컬러거든요. 정말 연하게 애교살을 칠해줄 거예요. 이눈 끝에까지. 이거 컬러가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면 애교살이 진짜 완전 빡생겼죠? 그래서 이걸로 눈 두덩이도 한번 칠해주고. 립을 해줄 건데, 립 해주기 전에 요 컬러 있죠? 요걸로 입술에 약간 윤곽을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줄 거거든요? 보통은 약간 연한 컬러로 많이 잡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약간 좀 진한 컬러로 먼저 잡아줄 거예요. 아, 진짜 어쨌든 여러분 내가 자꾸 말이 끊겨가지고 좀 죄송해요. 실리프팅하고 제일 아픈 게 두피가 진짜 아파요. 저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두피가 이렇게 아플 거라고? 이게 잘때 약간 이게 옆으로도 아예 눕지 말라고 아예 안내를 해줘요. 근데 이게 옆으로 그냥 못 누워. 못 누울 정도로 아프고 머리 감을 때 손으로 막 이렇게 샴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할 정도예요. 여기 쪽에 그냥 뭔가 자극이 가면 그냥 다 아파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아예 촬영을 쉬고 했을 정도로 울세라보다 개인적으로 아픈 것 같아요. 하킷 클라우드 벨벳 틴트 봄날의 햇살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걸로 한 겹만 얇게 발라주고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요정출몰 이걸로. 이게 조금 더 방금 바른 컬러랑 비슷한데 좀 광택이 돌면서 조금 모브 톤이 들어간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두개 같이 바르면 조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블러셔는 제가 요즘에 테스트하면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요 블러셔. 너무 하찮아. 이거 내가 지금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블러셔거든요. 젤리 텍스처와 파우더 텍스처가 좀 섞인 그런 제형이에요. 일단 되게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는데 좀 픽싱력이 되게 좋아요. 컬러 입혀지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요거는 또 다른 호수에 들어갈 하이라이터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그런 제형이 처음부터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처음부터 요청을 한 건데 되게 은은하게 발색되고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면 메이크업 끝. 이제 얼른 헤어스타일링하고 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왔고요. 이렇게 광대 부분만 가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리프팅을 제가 12월 10일에 했는데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일밖에 안된 거예요. 근데 원래 울세라 했을 때는 거의 한 3주 동안 팅팅 부어 있었는데 이게 붓기가 진짜 3주 동안 가면 어떡하지? 나 촬영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절대 안 갔고요. 그 실리프팅하고 붓기는 뭐 사람들마다 진짜 진짜 차이가 너무너무 크겠지만 거기서 통상적으로 안내해주는 붓기는 한 2, 3주 정도 붓기가 쭉 가고 그 후로 한달 동안 잔붓기가 계속 빠진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붓기가 빠지고 나서가 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어쨌든 이렇게 옷을 또 입었는데 약간 오늘은 메이크업을 조금 청순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웨이브 자연스럽게 하고 셔츠에다가 랩 가디건을 입어줬는데
이 셔츠에다 가디건 입으면 약간 좀 너무 학생 같은 느낌이 날까봐 블루 계열의 셔츠를 입어줬고 단추도 다 잠그지 않고 그리고 가디건도 너무 모범생스럽지 않은 이런 랩 가디건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치마 입고 나중에 백화점 가고 싶은 룩이에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